지구의 5대양 6대주를 돌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윤석전 목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생명구원의 대역사를 창출하셨다. 2012년 이루어진 브라질 산타랭 성회를 통해 브라질 교계는 대성장을 이루었고, 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2013년 하나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를 브라질 땅에 2주 동안 생명구원의 도구로 다시 보내셨다.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아마존강의 땅 브라질. 남미 최대의 카톨릭 국가인 이 나라는 기독교는 15% 정도로 토착 종교와 혼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많지 않다. 특히 2014년 월드컵 축구 주최국인 이 땅은 현재 축구 열풍에 깊이 빠져 있다. 이 나라 남부 파라나주의 쿠리지바시. 이곳은 인구 200만 명 정도로 남부 지역에선 가장 큰 경제 도시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물질적 가치에만 푹 빠져 정욕의 욕구가 넘치는 이 땅에서 12월 27일부터 4일 동안 윤석전 목사의 성회가 열렸다. 첫날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 샬롬 교회. 쿠리지바 지역 목회자만 수백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강단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복음의 선포 앞에 목회자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죄악된 심령을 쏟아내었는데. 윤석전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며 또한 뜨거운 기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브라질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들이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통한 영혼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 저녁 평신도 성회가 열린 쿠리지바 제1침례교회.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교회는 설교 시간을 4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는 곳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 동안 윤석전 목사의 설교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40분 이상의 설교 시간은 처음 경험하는 이 성도들이 이처럼 2시간 넘게 의자에 붙박이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였다. 죄는 해결되고, 회개하는 게 해결되고, 죄가 해결된다는 증거로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오십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라. 그래 주소. 예수 믿어라. 그래. 성도들은 계속 밀려들었고 자리는 부족했다.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은 이렇게 창문 밖에서 설교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제1침례교회와 바카셀리 교회의 성회에 이어 쿠리지바 성회의 마지막 코스인 평신도 성회가 샬롬 교회에서 열렸다. 목회자와 수천여 명의 평신도들은 강단에서 쏟아내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5천 명 성가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이들에게 윤석전 목사는 연세중앙교회 5천 명 찬양대의 은혜를 선물로 선사했다. 그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보기 힘든 거대한 찬양대의 웅장한 찬송.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이들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 영혼의 심장을 뚫는 날선 이한검과 같은 말씀과 쓰나미처럼 그들의 심령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뒤흔드는 찬양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늘을 향해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쏟아내었다. 브라질 교인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무릎 꿇는 기도.
대체 이 진정한 기도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2013년 힌돌산 수양관의 목회자 성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세중앙교회와 힌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왔던 110명의 브라질 목사들. 그들은 성회의 진실한 예배 자세와 기도하는 생활에 큰 감동을 받고 무릎 꿇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연세중앙교회의 예배 모습이 브라질 교계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손 들고 외쳐 부르짖는 기도, 눈물로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무릎과 눈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이 브라질 교계 전역에 번지고 있었다.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힌돌산 수양관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전 교인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브라질에 돌아와서 그 기도의 삶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목회자 세미나에는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큰 감동을 브라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특히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매일 저녁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인들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와 힌돌산 수양관은 올해 처음이었는데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새벽 5시부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브라질에 돌아온 후 저부터 새벽 기도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2014년도 힌돌산 수양관 동계성회와 하계성회에 참석하겠다고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등록한 것이다. 브라질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아마존의 땅에서 선택된 자들을 서울로 부르셨고 성령의 군사들로 훈련하는 도구로 윤석 전 목사를 사용하셨다. 신이 도와줬나 보네요. 예수의 사람을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은 강단 앞으로 몰려나왔는데 다리 핏줄에 문제가 있어 걸을 수 없어 늘 누워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느껴지더니 다리와 무릎이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이 작은 죄를 회개케 하셨고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담배 때문에 콩팥이 늘 아팠었는데 오늘 담배를 끊게 하셨고 제 몸을 낫게 하셨습니다. 저의 아들이 메닝구치라는 세균성 병에 걸려 머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첫날부터 오늘까지 기도했더니 오늘 아들이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조카의 머리에 종양이 있는데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박테리아가 있고 에이즈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나오더니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윤 목사님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교계의 성장 과정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브라질 교계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일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브라질 목사님들은 꺼려하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윤석전 목사님께서 정확히 해주셔서 브라질 목사들의 나태한 생각들이 깨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이 크게 변화되는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치바에서 마지막 성회를 마치자마자 윤석 전 목사 일행은 다음 성회 지역인 마릴리아로 바쁘게 이동해야 했다. 성회 진행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강행군. 그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불가능한 코스였다. 육체는 허물어져 갔으나 성령님께서는 더욱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고 설교자를 신령한 복음의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셨다.
해발 고도 650m의 고원에 위치한 브라질 목화 재배지대의 중심지인 마릴리아. 이곳은 농목지대의 전진기지인 인구 20만의 도시다. 이 도시의 윤석 전 목사 초청 성회는 도착 전부터 지역 신문과 방송 인터뷰, 대형 현수막,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마릴리아 20만 시민의 가슴은 성회에 대한 기대로 흥건히 적셔져 있었다. 이것은 힌돌산 성회에서 은혜 받은 목사들과 마릴리아 지역 교계의 뜨거운 홍보와 기도의 결과였다. 그만큼 이 지역 교계 주최 측인 마릴리아 제1침례교회 성도들의 환영은 뜨거웠는데, 윤석 전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브라질 목회자와 성도가 회개할 수 있게 윤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 브라질 교계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릴리아 제1침례교회의 도밍고스 담임 목사가 숙소에 이례적인 방문을 했다. 그 지역 목회자들의 윤석 전 목사 성회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 예정에도 없었던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간곡한 청을 해왔는데, 윤 목사님에 대한 목회자들의 사모함이 넘쳐서 결례라고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람의 일이면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진행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셔서 예정에도 없이 두 차례나 진행된 목회자 성회. 서울 부산 거리의 7배인 2,700km를 자동차로 사흘 밤낮 달려온 수많은 목회자들은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회개로 가득한 현장. 이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절대 명령으로 받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목회자들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바로 20만 명 이상의 시청률을 지닌 마릴리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마릴리아 TV 방송에서 윤석 전 목사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연세중앙교회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불의 열정이 불타서 끝없이 불신자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야 말이라는 각오와 결심, 이것도 주님이 주신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쉬지 않고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며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대형교회가 돼갑니다. 브라질은 지금 카톨릭이 많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할 때도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해서, 마리아가 또 가서 또 예수에게 해서 응답이 와야 되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과거부터 만든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가 계속 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체험적 확신, 주님과의 직접적 만남, 구원론의 차이, 축복론의 차이, 기도응답의 차이, 만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그날 저녁 마릴리아 전 지역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교두보 건립을 이행하셨다. 연세중앙교회에서 마련한 브라질 교회 설립 지원금이 전달된 것이다. 브라질 두 개의 교회 건립 지원금이 아프가두사와 과임비의 목회자 부부에게 전달되었다.
연세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 세계 1000개 교회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IT, 인도 그리고 기타 많은 나라의 교회 건립을 해왔는데 그 대역사는 브라질 땅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영육간 침체된 아프카두사와 과잉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연세중앙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 희망을 주신 하나님과 윤석전 목사님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4일 마릴리아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서 도시교회 연합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설교 시작 전 의미 있는 수여식이 있었다. 바로 마릴리아 시장이 발행한 귀빈 방문 감사장을 부시장이 직접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감사장을 거절하는 윤 목사에게 마릴리아 교회에도 유익이므로 받아달라는 시장의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모습은 마릴리아시 전 영역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윤석전 목사와 연세중앙교회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방 설교자의 회개하라는 선포, 그 소리는 천둥 소리 같은 충격이 되어 이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갰다. 뒤따르는 회개의 외침 속에서 생산된 생명은 불화산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빛과 생명의 세력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제 안에 사탄이 여러 마리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성회에 참석하며 사탄이 요동치며 떠나갔고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 성회를 통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모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윤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움직여 쓰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생명, 그 생명을 선포하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 윤석전 목사를 통해 브라질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연세중앙교회의 기도의 불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옮겨붙은 것이다. 이 불길은 폭발적인 복음의 뇌관이 되어 국경을 넘어 남미 전체와 아프리카까지 터져나갈 것이다. 지구상에 불신자가 있는 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예수 피의 정신은 거센 생명의 쓰나미가 되어 세계를 덮을 것이며 그 사명을 위한 윤석전 목사의 행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주의종 윤석전 목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대역사에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전 목사를 값지게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두 손 번쩍 들어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